박박선입니다. 스위스 이엔젯의 콘크리트 노즐입니다. 콘크리트 밀링 노즐. 스위스 이엔젯이고요. 이쪽에 뭐 체인이나 쇠사슬을 걸어서 돌릴 수도 있지만, 이거의 주 목적은 콘크리트 정면 돌파형으로 사용을 추천하고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. 콘크리트 꽉찬 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정면 돌파형으로 뚫어버리는 작업에 필요한 노즐이죠. 제가 앞전에 테스트했던 브루크 관통했던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영상 킨 이유는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요거에 이게 기성품이에요. 기성품인데 콘크리트 정면 돌파형으로 할 때는 이 체인 없이 정면 돌파형으로 할 때는 이게 약간 기른 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체인을 안 돌리고 정면 돌파할 때는 이 길이를 한번 좁혀보고자 해가지고 이게 가공을 한 겁니다. 이 아답터를 새로 깎았어요. 길이를 보시면 길이가 요거 대신에 새로 깎아 부수고 깎아 놓습니다.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좀 짧아져요. 조금이라도 길이가 짧아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노즐 걸림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순수하게 체인 없이, 체인이나 쇠사슬 없이 정면 동파형으로 쓸 때는 요거를 빼고 요 자체를 교체해서 쓸수 있게끔 이걸 새로 깎았습니다. 이것만. 그래서 딱 맞춰서 가공을 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보지 마시고, 자,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좁혔어요. 길이를 좁혀서 순수하게 정면 돌파형으로만 쓰고 잘 때는 이걸 빼고, 이 볼트만 풀면 됩니다. 이렇게 볼트만 풀면 되고, 볼트 풀고, 교체한 모습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기성품보다 길이를 좀 좁혀서 조금이라도 좁혀야지만이 우리가 노즐 걸림이 좀 덜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을 예방하고자 할때이 아답터를 새로 깎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버전으로 이거 깎은 김에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쓰기는 아까워서 이게 어차피 회전 노즐이니까 이거를 깎은 김에 어차피 나사산 같은 거다 맞췄거든요. 깎은 김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이렇게 편심을 줘서 돌아갈 때 진동 노즐까지 가능한 그럼 진동 노즐 콘크리트 밀링 노즐이면서 이 아답터만 바꾸면 진동 노즐이 되게끔 진동 겸용이 되는 거죠. 정면 돌파용 카바이드 날이 달린 콘크리트 정면 돌파 겸 진동 노즐이 되게 해놨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체인을 달아서 체인에 칼날을 다는 걸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나무뿌리 제거 작업이 가능하게끔 이 회전력이 좋아서 이 회전력을 좀 최대한 살려서 복합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게끔 노즐을 그러니까 다용도 작업을 쓸수 있게끔 노즐을 좀 많이 좀그 리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? 변신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. 회전력이 그리고 가격도 좋으니 쓰니까 가격 비싼 노즐 경에 샀다면 가능한 많은 기능을 활용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콘크리트 정면 돌파형으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면 돌파를 했으면 바닥에 깔린 시멘트 깔 때는 진동 노즐로 변신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력을 살려서 여기에 체인에 칼날을 다른 체인 칼날 나무뿌리용 칼날을 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칼날을 다룰 수 있게끔 제작을 할 것이고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일단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이런 아답터가 새로 나왔다는 거 아마 이 진동 노즐과 그 체인 칼날 나무뿌리용 칼날은 아마 다음 버전으로 바로 나올 겁니다. 요게 토크가 좋고 벽돌도 그냥 뚫어버리는 힘이 좋아서 정면 돌평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콘크리트 노즐입니다.
그리고 세차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품에 나오는 이 노즐을 빼고 물량을 최대한 맞춰서 이 노즐도 새로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펌프에 맞게끔 물량을 맞춰 드릴 겁니다. 다시 다음 작품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 킬게요.